자, 안녕하십니까. 전상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교시 답안의 또 다른 예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형식은 1교시와 2교시가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2교시를 가나를 있는 것을 쓸 것이냐, 없는 것을 쓸 것이냐는 부분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문제에 대한 문제 스타일, 그리고 내가 답안지를 어떻게 기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1단락이 2분의 1페이지 정도, 즉 분량은 비슷하게 가나가 있는 2교시와 비슷한 분량으로 썼지만 여기는 취약한 이유라고 해서 다소 좀 공격적인 답을 시작했습니다. 공격적이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답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렇게 총네 문제를 푸실 때한 문제 정도에서 두 문제 정도는 이런 식으로 1단락을 접근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1단락 접근하실 때는 첫 번째 내가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도식화를 해서 가독성을 상당히 높여주는 작업, 이게 중요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상세하게 달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설명은 다섯 줄이라는 것에 텍스트를 썼기 때문에 채점자 입장에서, 빠른 시간에 채점을 해야 되는 채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다섯 줄 정도 내용을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 줄씩 끊어서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앞에,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앞부분에 괄호를 써가지고 두 갈씩으로 내가 주장하는 용어를 여기다가 추출해 주세요. 이렇게 쓰시고 설명을 쓰시면 상당히 채점자 입장에서 읽기가 편하고요. 가독성도 뛰어나다. 가독성이 뛰어나고 그 내용이 맞다면 당연히 점수로 이어지겠죠. 그다음에 한 줄을 띈 다음에 2단락으로 넘어옵니다. 자, 2단락 소프트 테스트 역량 강화에는 파급 효과. 자, 파급 효과. 취약한 이유와 파급 효과 연결고리가 상당히 잘 이어져 있죠. 문제는, 이 답안에 대한 문제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한 그 원인을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원인과 그거로 인한 파급 효과를 먼저 기술해 준다는 점. 그래서 논리적 흐름이 상당히 좋다. 이런 흐름은 하나의 포맷으로 갖고 계시면서 유사한 문제, 어떤 대응 전략이나 무슨 방안을 묻는 문제에서는 이러한 포맷으로 기술하시는 게 상당히 좋은 답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가달락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표로 기술하고요. 그 표에서 즉 공학적인 체계, 공학적인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를 달아주는 점, 이것도 유심히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달락에도 국가 측면에서 파급 효과를 보시면, 여기에도 보시면 적절하게 키워드를 노출하면서 내 의견을 카드라통, 소위 카드라통신이 아니고 학문적 체계, 우리는 기술사이기 때문에 공학적 지식 기반으로 현장 적용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문적 체계를 우리 답안에 군데군데 기술을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기반 베이스가 있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단락이 물어본 본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소프트 테스트 역량 강화 방안 전략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게 되고, 그 내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먼저 도식화 작업을 했죠. 그리고 설명이 두 줄이 나왔다는 점. 도식화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네 줄에서 여섯 줄 정도면 가장 무난합니다. 여덟 줄 이렇게 크게 기술하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나아달락 넘어오시면 역량 강화를 위한 세부 액티비티. 예. 가달락은 프로세스 측면에서 좀더 전략을 잡아줬고, 그 다음에 나아달락은 그 액티비티가 나왔습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왔죠. 이 좋은 포맷입니다. 가보다 나아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온다는 점, 상당히 좋은 포맷이고, 이때 핵심적으로 이 수행 액티비티가 점수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세하게 썼다. 그리고 중간중간 학문적인 체계를 기술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면 좋은 답이 되겠다. 그리고 설명 두줄 잊지 말고 써주시고요. 4단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달락을 자세하고 풍부하게 쓸수록 좋은 점수를 받겠죠.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라는 제약 요소와 점수라는 요소에 대해서 트레이드오프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즉, 시간이 부족한데 굳이 사달락을 많이 써서 다른 문제 푸는 데 영향을 주면 안 된다. 이거는 꼭 견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제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런 2교시를 어떻게, 1교시, 2교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내가 빨리 이렇게 이런 포맷을 익숙하게 될 것이냐. 제일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제일 좋은 방법. 여러분들이 모범 답안을 구하셔가지고, 또는 우리 카페에 있는 모범 답안이나 모범 답안을 구하셔서 가장 자기 마음에 맞는, 제 생각으로는 가나가 있는, 가의 정의, 나의 등장 배경, 일단락. 그런 포맷의 모범 답안을 구하셔서 하루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의 지속적으로 필사 작업을 해 주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사 작업을 하셔서 그 답안의 형식과 글씨의 크기, 그 다음에, 이 디자인되어 있는 이 도식의 어떤 모양, 이런 것들이 모범 답안에 점점 일치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시고, 그렇게 한 1, 2주 작업하시다 보면 상당히 어떤 1교시나 2교시 쓰는 것에 대한 형식적인 면에서는, 내용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이해를 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용을 좋게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오브젝트 공부를 많이 해야만 되겠죠.